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더디지만 새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비행기로 2시간 남짓한 거리를 왜 사람들은 굳이 느린 배를 타고 여행할까요? 부산과 오사카를 잇는 689km의 뱃길. 그 여정에 오른 사람들의 꿈과 사연을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잇는 바닷길이 다시 열린 지 6년. 매일 오후 부산항에선 여객선 한 척이 오사카를 향해 떠납니다. 출항 4시간 전, 터미널은 벌써부터 승객들로 붐빕니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방학 선물입니다. 비행기는 여러 번 타봤는데 이렇게 길게 배 타본 적은 처음이라서 처갓댁에 왔다가 이런 기회가 서울 쪽에는 없으니까 부산에 와서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래서 새로운 것을 한번. 단체 관광 가는 어르신들도 보입니다. 이분들은 6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네요. 외국 가는 거나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막 갈 때도 다 되고 이래가지고 관광 해외 관광을 한번 가자 이래가 관광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그 동기분들이 전부 졸업할 때 몇 명이셨어요? 졸업할 때는 3개 바이까네 60명 3 180명 368 180명. 180명 됐는데 지금은 몇 분이나 살아계세요? 뭐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한 30명. 만난 배만 타고 공이만 잡다가 처음이라. 터미널 바깥의 수화물 창구. 출항을 앞두고 보따리 상인들의 채비가 한창입니다. 이것이 바른 저 열무하이가 예, 열무한 게 열무했고 저 밑에 저기 쪽파 파 파거든 파 했고 참외 세 개 참외 세 개 했고 보따리 상들은 채소부터 막걸리까지 주로 식료품을 갖고 나갑니다. 이게 다 제일 교포들이 찾는 먹을거리입니다. 옛날부터 다니까는 내가 서울 남도상가에서 장사하다가 수입 젊은애가 실패를 했어. 실패하고 뭐 할 게 없어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먹고 밥이야 뭐 아들 밥 먹이 주겠어. 엄마 밥 먹이 주겠지만 아무리 건강하지 뭐 병원 버리다 먹고 사는 게 옳은 거 아이가? 수화물 창구에선 팔 물건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로 일본을 돌아보겠다는 청년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돌아보려고. 길은 다 아세요? 그냥 지도 보고 가야 잘 모르는데. 처음 시도하시네요. 네. 이 배엔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평균 3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수출은 농수산물, 수입은 기계 종류가 많습니다. 두 척의 여객선이 번갈아가며 부산과 오사카를 오갑니다. 오늘 떠날 이 여객선에는 모두 68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선박의 길이 160m, 높이 25m, 축구 경기장 1.5배의 길이에 8층 빌딩 높이의 거대한 건물 한 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손님 방은 4층과 5층입니다. 간이다. Goodbye Korea. Goodbye 부산. 오후 4시 드디어 부산항을 출발합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목적을 갖고 오사카로 향하는 500여 명. 여객선은 한일 교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오사카 나라 같은 관서 지역에는 상우 시대 때 이제 한일 교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오사카나 나라 같은 데 있는 상우 시대 유적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살펴볼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오늘날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하게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고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고등학교 직접 가서 관련된 탐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저희는 혹시 이제 제일 높고 분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하고 찾았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 근데 오늘 딱 만났네. 아 그래요? 한국의 친척 집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일 동포 가족입니다. 손녀와 딸 그리고 할아버지 3대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박성수 씨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이 뱃길을 따라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옛날에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서 일본에 오는데 그래 그런 때를 찾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왔어 배 타고 비행기 타면 내 배 타고 서울 가지 서울까지 가는 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오는 것을 찾아가자고 그래서 배 타고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아니 여수에서 예. 일본에 가르치게 돼. 인자도 고 돈에 넣었다가 공사하네 아이들. 배 타니까 여러분들만 다 만나니까 재밌다. 현리는 고조선에 가가지고 기구해가지고네. 그래서 시산 돌아가지고.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내하고 동생하고. 그래서 여동생 둘. 하나는 남부에 있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남부 저 부처서 북한 남부 누나는 누님은 간지 돌아와가지고 매부하고 같이네 일본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내하고 도수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저희 가족이 다 세 방향으로 갈렸죠. 이들 가족은 이 바닷길에서 부모님이 걸어온 어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초등학교 동창회는 배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51년 전하는데. 그러니까네. 19살 때 내가 갖다 놨거든. 강아지로. 아이고 아저씨도 참. 17살에 했다가지고. 그래가 군대 영장을 받았거든. 받아가니까 자기도 마음이 안 좋고 나도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 11달 만에 제 뭣이 휴가로 왔거든. 그리면서 쉬는 생활을 그랬거든. 전부 없다니까. 할머니 그 신혼여행 못 갔다 오셔서 되게 그때는 신혼여행 어디 있노? 신혼여행 못 가도 이제 신혼여행 가잖아.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일본 가잖아. 어떠세요? 좋지. 기분이 좋다. 그때 난 말로 안 들어가 그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호사 오늘 여기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마술쇼. 뒤에도 이상 있나요? 없죠. 이 중에 카드 한 장 오사카까지 18시간 긴 항해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객선 측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신호 주면 좀 얻어 먹으려고요. 모두들 들떠 있는 시간 갑판에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번씩 배를 타는 보따리 상인들입니다. 이쪽 어머님도 자제분들 모르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모르게 하세요.
하니까. 아마 아들 인형하고를 하면 아들 해서 엄마랑 들으면 막. 그럼 아드님들한테 뭐 용돈 좀 달라고 그러시면 되죠. 주지 마, 주지 그러면.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몰래. 시간이 지어보니까. 시간이요? 소일 삼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일 삼아 하시기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 뭐 힘들어. 힘들 많고 가만히. 힘들지 않아.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일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어보니까 하지. 늙어가 놀마 걸어가고 들어갈 때 있나. 양로당 받고 경로당 받고 들어갈 때 경로당 안 갈라 하고 이카고 댕겨야지. 누가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춤추고 노래부 너무 영감 아프다고 춤추고 노래부 보다가 이게 훨씬 낫지. 할머니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지금처럼 용돈 벌이만 할 수 있게 건강이 허락됐으면 하는 겁니다. 보따리 상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2, 3년 전만 해도 이 배를 타는 상인의 수가 100명을 웃돌았습니다. 지금은 고작 3, 40명. 엔화 환율이 떨어져 돈벌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모노세키에 한 6년간 땡기죠. 6년간 땡기다가 이 배가 한 6년 전에 생겼어요. 그렇죠. 2002년에 생겼죠. 예.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가면은 뭐 도시도 크고 이러니까 뭔가 좀 많이 뭐 물건이라든지 모든 제품들을 갖다가 많이 접할 수 있을지 않을까 오사카로 옮겼는데 오사카까지 가는데 18시간이 걸립니다. 지루지루합니다. 18시간. 그걸 갖다가 매일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너희 보통 사람들 못합니다. 옛날에는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쩌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배 타고 가면서 이래 늙는구나 하는 게 생각이 많이 들죠. 처음엔 욕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배낭여행 가는 젊은이들. 여행도 제대로 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군요. 제대로 좀 먹으려고 며칠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준비했잖아요. 일주일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 공부를 하는 체질은 아닌데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경비 마련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경비 다들 여기는 뭐 직장 다니고 저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름 휴가차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닻을 올린 지 4시간. 어느덧 여객선은 일본 영해로 접어들어갑니다. 부산에서 배편으로 이어진 일본 도시 4곳. 그 가운데 가장 먼 곳이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제1동포는 약 20만 명. 일본에서도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긴 항해 시간 동안 할아버지 동창생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아하, 소일거리를 미리 준비해 오셨네요. 이런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술 농띠 할배는 젊은 사람들한테 거저 나는 우동생이고 할배는 5등 아래 내 놀았다고 여기는 10등 20등 이래갔다. 오랜만에 동무들과 어울리니 6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아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 것이 어릴 적 친구들 아니겠어요?
오늘 밤 이 선실은 할아버지들이 어릴 적 같이 공부하고 놀던 교실이 됐습니다. 노부부의 뒷모습이 신혼부부 못지않게 다정해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고향은 오사카,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오사카 출신의 일본인입니다. 아버지랑 일본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셔서 5살인가 6살 먹었을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누님하고 형님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5식구가 배 타고 오사카에서 부산항으로 왔대요.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배를 타고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계속 산소에 있는 그 어머니 들어가신 분의 묘하고 떠가지고 지금 오사카 가가지고 오사카에 가까운 그 공원에다가 나무에다가 전조주 올라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겐 저마다 바다처럼 깊은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출항한 지 5시간 반. 일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1동포 박성수 시인의 3대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일본의 제일 큰 섬 혼슈와 맨 아래의 섬 큐슈를 연결하는 간몬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일본 열도로 들어서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에라 같다나 と思いますよ昔そんな小さい船乗ってな日本へ来て 我々は踏んで苦労して我々踏んで大きくしてくれてね一人前にしてくれてだから今回のようにこうしちゃって自分で船乗って行って帰ってくるその道をたどってみた時にはやっぱりこう気持ちの中でこう感動しますよね。 배의 2, 3층은 수출품을 싣는 화물칸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살아있는 수출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양식한 광어입니다. 밤새 두세 차례씩 광어의 상태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수온을 한 20도 물에 놀다가 지금 12도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기가 안정을 취해야 조용해. 내일 아침에 작업할 때 보면 바닥 막 떨어뜨리네. 헤엄치고 막 가는 거야. 모두 잠든 시각. 여객선에 밤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보안관입니다. 도난 같은 경우는 안 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다른 학교랑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학생들 타면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거의 뭐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여기 조용히 시키면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 타면. 야간 순찰 시간. 들어가십시오. 방에 들어가 차들 뭐. 왜 그러세요? 흔들거려요. 저 잠잘 수 있어요, 말해. 왜 흔들려세요? 그건 근데 거기 계시라냐 여기랑 마찬가지니까. 에이, 거기 똑같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여기 밖에 계시면 위험하니까 좀 들어가 주십시오. 고객님 입을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시간.
여객선은 오사카에서 맞이할 내일을 향해 밤새 바닷길을 달려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맞이하는 건 초등학교 동창생 할아버지들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긴 세토 대교, 일본 혼슈 섬과 시코쿠 섬을 연결하는 9.4km의 이 다리는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아기도 아빠와 함께 해맞이를 하고 있었네요. 아기 아빠는 일본인, 엄마는 한국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를 타고 일본에 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빠 나라 보는 거네.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저희 부모님도 예, 손주 보시고. 괜찮아요. 이 아기도 어른이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 나라를 이어준 이 뱃길을 다시 찾겠죠. 작은 섬들이 그림같이 펼쳐진 세토 내해. 그러나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타실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구간입니다. 좁은 해협에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이곳을 지나는 선박이 1,400척이 넘습니다. 그 조류가 심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항로 중에 한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조타실에서는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 덕분에 여행자들의 눈앞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젯밤 가판에서 만났던 노부부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담아온 흙입니다. 오사카가 고향인 한 씨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건너온 뒤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넋이 담긴 흙 몇 줌이 오사카에 남게 됩니다. 예, 일본에서 그 개가 저기 한국으로 귀환해가지고 50년만 들어가셨으니까. 예. 어머니가 해외에 계셨을 때 일본 많이 그리워졌어요? 자, 그것은 이제 좀, 막, 물론 혼자 마음이겠죠. 네, 내 폰 안 했으니까, 내 폰 안 했으니까. 그게 더 가슴 아픈 것 뿐이죠, 뭐. 예. 이제 예. 어머님 나이가 되시니까 또 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와서 또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드디어 목적지 오사카 항에 도착했습니다. 항만 도시인 오사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8층 건물 높이에 무게 2만 톤이 넘는 거대한 여객선이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객선에서 날아온 것은 뜻밖에도 가느다란 줄 한 가닥입니다.
줄 끝엔 여객선을 견인할 수 있는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사람은 500여 명. 저마다 기대를 안고 오사카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을 대신 밟은 한순 씨. 이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공부 열심히 하던 배낭여행 3인방. 긴장되네요. 살짝이 우리 아는 말도 별로 없고 일본어로 얘기하시니까 억수로 긴장되고 지금 원래는 계획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내가 전국. 이제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이쪽? 저기도 출구고 지하철을 타러. 네, 사람들이 아마 다 이쪽으로 나가니까 네, 이쪽으로 나가는 게. 길은 통하니까. 네.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온 제일 동포들에게 오사카는 여전히 삶의 터전입니다. やっぱり 68년 生まれて 68년 일본도 오기났다からな. やっぱり だから日本へ帰ってきたらやれやれ帰ってきたなとかそんな気持ちな これは正直なとこ. 미지의 세계로 용감히 떠나는 자전거 청년. 준비 단단히 하고 장정에 나섭니다. 몇 박 며칠이에요? 한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고생이네. 근데 왜 사서 고생을 해요? 네. 그냥 좋은 경험이잖아요. 젊을 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일본 말 좀 잘 해요? 못하는데. 맞아요. 젊음이라는 미천 하나로 그는 내일을 향해 페달을 밟아갑니다. 부두에선 제주산 광어를 일본 화로차에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호황기에는 3톤짜리 화로차 13대가 동시에 이곳에서 광어를 넘겨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엔화 환율이 떨어져 광어 수출도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일본 측 인부가 광어 한 마리를 빼냅니다. 일본의 선별 기준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약간 비틀어졌다네요. 뭐가 비틀어졌다고? 글쎄요. 머리가 약간 비틀어졌나? 머리가 약간 비틀어진 것 같네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그제야 보따리상에 짐 꾸러미가 나옵니다. 세관 검사를 받느라 늦은 거죠. 할머니가 가져온 채소들은 오사카 한인타운으로 팔려나갑니다. 이틀 뒤 할머니는 부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시 오사카로 오기 위해 돌아가는 거죠. 규모 있게 장사를 하던 어제보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내일보다 할머니에겐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사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날 밤 오사카 시내에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사카 시민들은 강에 배를 띄우고 소원을 빕니다. 여객선에서 내려 오사카 여기저기로 흩어진 우리 여행객들의 첫 번째 밤은 떠들썩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어제 부산을 떠나온 여객선은 일본 여행을 마친 승객을 싣고 오늘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중국 배만 오가던 오사카 항에 한국 여객선이 들어오면서 터미널 밖에는 노점상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쌈짓돈을 꺼냅니다. 바로 저 과자를 사기 위해서죠. 일본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과자가 아이들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자, 한국에서 어떻게 알고 와서 다들 사나요? 그 만화에 나오니까 과자가. 과자가 만화에 나오니까 그 자기들끼리 자다로 사가더라고 애들이. 최근 새로 생긴 노점상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파는 이 집은 한국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맛 참기름과 좋습니다. 이 집안 좋아요. 여객선을 타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그 가운데 일본 승객을 한 명 만났습니다. 아, 예. 이현진. 이현진. 지난번에 한국인. 부산 뭐 소재스케로. 마츠마노 직가가 경산도 뭐 산주니 아르. 경산북도 산주. 엄마. 뭐야 인터뷰래요 KBS에서. KBS에서 인터뷰예요. 뜻밖에도 이케다 씨는 한국말이 능숙합니다. 아, 그 남편분은 일본인이시고. 네. 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알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일본어 좀 강사로 좀 했었고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전남 첫째 그리고 둘째는 이게 다 아키토모 예, 환지 한국말도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들 딸 이게 다 아츠 취미 애들은 역시 내과에 가서 노는 거 좋아하니까 아마도 내과에 가서 수영도 좀 하고 또 산이 가까우니까 가부도무실 뭐라 그러지? 어? 가부도무실 잊어버렸어.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가부도무실은 말똥벌레? 말똥벌레 하나보라든가. 이제 아버님이 한국말 알게 되네요. 한국말 좀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오사카를 떠날 시간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일본에 왔다 가는 길이랍니다. 이 일 같은 거 한국에서 이제 뭐 일본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러 왔었어요. 대명에서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예. 아. 한국에 없는 초콜릿 같은 거 좀 찾아다니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냥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브랜드들이 많아서 좀 더 놀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사 먹고 왔어요. 사 먹고 이제 좀 들고 오긴. 사고. 부산을 향한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배는 올 때 탔던 것보다 더 큽니다. 길이 186m, 높이 29m, 축구장 두 개를 연결한 길이의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예전엔 기차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해외로 나오다니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예요. 학교에서 왔습니다. 쌈짓돈으로 기념품 사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거 5,000엔이나요, 5,000엔. 5만 원. 엄마가 부탁했어요? 네, 사오라고 했어요, 사오라고. 좋아요, 과자? 네. 나 별로, 나 한국 빨리 가고 싶었단 말이야. 난 핸드폰 터지고. 난 여기 좀만 더 하고 싶어, 미치겠다. 나 좀만 더 했었으면 좋겠다. 이틀이 있는 게 제일 재밌다. 여객선 한편이 시끌시끌합니다. 소리를 따라 가본 곳에선 못다한 여흥을 푸는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선 매일 밤 노래자랑 대회가 열립니다. 노래자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일본인 이케다 씨도 한 곡 뽑습니다. 다음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1번 김 우리 애기 엄마가 저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좀 적어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이름 부르니까 놀랐습니다. 노래 시켰어요.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근데 잘 안 불러줘요. 노래 잘하는데 기회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여행 마지막 밤,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게 여행 떠난 이들의 마음이죠.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보다 오늘 밤이 아쉬운 청춘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 안 죽었으면 뭐 하세요? 약간 저희가 군대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군대요? 네. 군대 갔나요? 저희 둘이 같이. 같이 날짜를 잡았어요. 아, 군대 같이 있고요? 예. 3일이면은 오늘 30일 날 있어요. 30일 날 가요.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일본 여행으로 추억 삼자요. 타이틀을 걸어보죠. 이번 여행이 군대 가면서 어떻게 힘들 때도 힘이 될까요? 예,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됐어요. 추억이 가서도 많이 남았어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그냥 한국에서 지냈던 것보다 다른 나라 갔다 와서 이런 거 느끼고 저런 거 느끼고 많이 배우고 왔으니까 군대 가서도 막 점점 생각하는 게 넓어질 것 같아요. 돌아올 때의 여객선은 사들고 오는 선물과 견문이 넓어진 마음들로 갈 때보다는 좀 더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여행은 다시 되돌아올 곳이 있어서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값진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여행이 끝나는 종점이지만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안 만나면 만나고 정리해야죠 이제 2년간의 공백기가 있으니까. 애기들은 뭐래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나보다 더 들떠 있는 애들이니까 빨리 부대한 거 삼촌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네,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또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게 싼 맛도 있지만 느리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몇 시간 뒤면 느리지만 알찬 여행의 꿈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대합실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